뭐야, 그거 막혔잖아. 아, 잠깐, 이 사이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온 것 같아. 소리가 계속 뒤에서. 야, 이럴 때 걸어갈 이게 진짜. 왔다 왔어. 자, 빨리 열어. 와. 자, 빨리 빨리. 빨리 가자, 가자. 자, 어쨌든 늑대는 살았습니다. 1회차 때는 죽었지. 아, 이 새끼 진짜. 자, 결국 어쨌든 마이크도 살았어. 쟤는 이제 영혼만 떠다니는 거지. 자, 이제 제시카입니다. 제시카를 살려야 돼. 어, 밥암, 밥압, 밥아 고맙다. 어, 승호야 고맙다. 야, 또 옷이 있네? 딱 일어나자마자. 와, 이건 또 어떻게 살린다. 자, 얘네 그룹. 어, 다 살아있어. 현재 지금 다 살았습니다. Come on, guys. Hurry up. We gotta find Mike.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I'm kind of giving out here, guys. I think maybe you should go on without me. 우린 널 버리지 않아. No, Chris, we're not leaving you. We're sticking together. Mike will just have to wait. 얘 버리면 안 돼. 근데 나비 효과가 지금 업데이트돼서 약간 불안한데? 어쨌든 좋은 쪽으로 했으니까 큰 그건 없겠지 뭐. 와, 카메라 각도 봐. 영화 앵글이야, 영화 앵글. 카메라를 배관 안에다 설치해놔가지고. 카메라를 무슨 RC카에다 설치해놔가지고. 자, 빨리 9챕터 깨고 빨리 10챕터 넘어가자. 10챕터에서 그 조시를 구할 수 있는 복선 그거 두 개를 해야 된다. Okay, this is maybe the last place I would want to be right now. So who's going first? After you. 어, 조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It's not so bad. You think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Of course it is. Where else would it go? 와, 진짜 몸이 그냥 예술이다, 예술. 저러니까 여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몸매 좋은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막 맨날 피트니스 다니고 뭐 필라테스 하고 뭐 다 그러는 것 같아.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여자들은 남자들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정말 어 몸 자체가 예술인 것 같아. 예술 하나의 예술 작품? Hey, hey, we should close this, right? Huh? I mean, what if something's following us? Yes, fine, close it. But we gotta keep moving. Can you just catch up, please? Yeah. 어 이거 안 닫으면 어떻게 닫으면 어떻게 되지? 오씨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그래. 이제 거의 끝이야. 네, 이번 편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노노노노노. 지난번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애슐리가 죽었어. Who's there? Anybody? Jessica. Is it you? 안 됩니다. Hello? 저 낚시야. 웬디고는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지. 목소리 흉내가 가능해. 지난번에 저거 낚여가지고 Oh my god, I am so glad to see you. Glad you're safe. Look. Look there. Wow, great. The ladder's so high. 아니 맨날 추천요야 고맙다. 야, 너 아직도 연로 아니야? It's like a rock wall. 쌤이 또 주인공급 또 활약을 펼치대가 되었구나. Good luck. 어, 쌤이 인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이 물레방아구나. 물레방아 근처에 조씨를 구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 그리고 시계도 찾아야 되지 않아? 시계도 찾아야 되는구나. 잠깐만, 시계와 문서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시계는 지난번 찾았는데 문서를 안 찾아서 죽었어. 기어 오르기. 어, 시계와 일기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시계의 위치는 압니다. 그리고 문서 위치도 대충 알 것 같아. 제발 갈까 말까 하다 그냥 갔거든.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와, 진짜 사람이 아니야. 인성과 엉덩이야, 고맙다. I beat you. I fucking beat you. 인성의 몸매. 거기다가 오, 운동도 잘해. 잠깐, 저거 뭐 토템인 토템 아니야 저거? 이게 두 군데 길이 있거든. 여기 계단이 있고. 뭐야? 잠깐만, 이거 지금 길이 갈라졌거든? 아, 나 불안불안하네. 또 살려야 된다 이거. 왼쪽 길이 있는데
와, 예고도 없이 막 버튼 액션이 나오고 그래. 어, 잠깐만, 이거 따라온다. 하, 진짜. 저번이랑 같다고? 원래 있는 루트인가? 저 뛰어내리기에서 가는 게. 난 왜 기억이 안 나지? 너네 진짜 기억력 좋다. 나한테 기억이 나질 않을 거야. 어, 아, 이 포즈 보니까 알겠다. 이러면서 내가 몸매 좋다고 또 한 번 더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 와, 와. 총에는 안 죽는데. 아, 불이 붙었구나. 아, alright. Alive for a start. Yeah. Yeah, life's good. 조명깔 조명깔 봐. 어, 이뻐. I think I got it. Let's find a way down to where this fucker lives. 자, 착한 늑대 조련사 이제 살렸으니까 저 닦고 이제 마지막 10챕터입니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챕터 하나만 남겨놨는데 다 살렸어요. Josh. He's got to have it. No, he's gone. We're too late. Shh. Quiet. It may have taken him down to the mine. Wait. Don't move. Holy shit. What the fuck? 와, 아니 뽀밍아 고맙다. Right from that thing's goddamn bedroom and then I'm gonna get the hell out of here. Hey. Oh. Let's find a way down to where this fucker lives. 할벤의 스토리상 무조건 죽는 거야. 자, 챕터 10 해결. 단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몰라 내가. 여기서 조시를 살리려면 그 단서를 찾아야 돼. 시계 하나 있는 위치와 그 위치는 아는데 총 세 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지? 내가 알기로는 두 개인데. I wonder how much these sessions are of any help to you now. Just one. 시계와 일기장. 이거 두 개면 될 것 같은데. Fucked up. So I'm gonna leave you now, Josh. 난 처음 1회차 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이 사람이 망상, 그니까 조시의 정신력에 정신에 나오는 게 아니라 웬디고가 정신 공격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 실제로 예전 조시의 정신과 상담 의사였는데 망상으로 바뀐 거라고? 그렇겠네. 시계 다이어리 기억하자. 자, 조시. I trust you.
약간 어두워서 모르잖아. No. You're not real. You're all alone down there. No, not again. All alone. But you're with us now. 와, 헤나하고 베스가 전혀 헤나하고 베스 같이 안 생겼어. Why didn't you save us, Josh? Why did you want us to die? I didn't want you to die. I swear. 말 좀 해보라니, 무섭냐? 너 설마 무서운 거야? 이 푸딩을 보고 먹음직스럽지 않아? 봐봐, 잘라도 줘. 눈깔 봐봐. 난 순대는 절대 안 먹을 거야. 야, 진짜 연출 쩐다야. 연출 대박이야 이 부분은. 자, 광산 6시. 아, 이제 동틀 때 다 됐는데. So much weird shit happening up there that wouldn't even begin to surprise me. What kind of weird shit? Someone was capturing the Wendigos. Had them all tied up in these restraints. I saw some real fucked up shit. Wow. I must have just let them all out when I blew the place. 이 둘이 제일 잘 어울리는데 마이크 같은 경우도 그냥 바람둥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웃겨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 거의 주인공급 활약. 이 둘이 거의 주인공급으로 활약을 하니까 오히려 매트 이런 애들이 그냥. 그렇지, 잠깐 시계 찾아야 됩니다. 시계 먼저 찾고 저 물레방아 옆쪽으로 가야 돼. Mike. Is that what I think it is? Shit. Looks like a 헤나의 시계지. 아, 베스네. 어, 헤나의 시계, 베스의 시계 따로 구하는 거 아니지?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Watch. 자, 일기는 watch. 일기는 저쪽 저쪽에 있을 거야. 왼쪽에. Look. There was a cross here. So this is where she was buried. But who dug her up? Let's keep moving. 가자. 이제 올 전부 닫아서 생존을 시킬 수 있다. 일단 토템을 일단 확인, 혹시나 모르니까 행운의 토템일 거야. 하얀색. 그렇지. 모두가 살 수 있는. 일기는 저 물레방아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있을 거야 아마. Right, it's okay. Sure. Not dead yet. Famous last words. Oh, it's freezing. Hit me with my fingers. 가자. 저기다. 끝났네 이제. 조시를 살릴 수 있는 조건 다 마련됐습니다. 뭐야? 아, 둘이 같이 올라오는 거야? 아, 이제 난 쟤 얘만 보고 싶은데. 자, 이게 일기장이다. Shit. Looks like Hannah's writing.
동생이 죽었다, 추락으로 죽었다, 그녀의 얼굴에 피키가 가시는 걸 지켜봤다. 곧 누가 구하러 오겠지? 했는데 이렇게 배고파 보긴 처음이다. 배 안에서 위가 뒤틀리는 베스의 스웨터를 벗겨 입었다. 훨씬 따뜻하다. 베스는 지금도 날 챙겨주는구나. 미안해 베스, 어쩔 수가 없었어. 난 죽어가고 있어. 죽음이라도 더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베스를 묻었다가 다시 파내가지고 그걸 먹은 거야. What does it mean? Jesus. 이 산을 저주받았기 때문에 먹어서 괴물이 된 거지. 웬디고. 이렇게 된 거야. 결국 해나가 웬디고가 된 이유가 그거지. Ridiculous. Michael, it has to be. The only 너무 굶어가지고 나가는 길을 몰랐던 거지. Beth died in the fall. So what? What does that mean? So Hannah must have buried her. God damn it. God damn it. Hannah was down here. I don't believe any of this. She would have been starving. She would have been desperate. Fuck. We need to find Josh right now. 잠깐만,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나? 다른 건 없지. 그러니까 물은 여기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아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냥 죽고 말지 그냥. 비위가 너무 약해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 이 닦을 때 그 칫솔에 혀만 닿아도 그게 나거든. 혀 닦을 때 내가 제일 힘들거든. 이러면서 닦고 계속 아 비켜임만 얼굴 이렇게 앞을 가리고 있대. 그래, 그런 영화도 있었지. 얼라이브라고, 그 비행기 추락해서 이제 사람들을 밖에다 해놨는데 겨울이니까 얼어가지고 그 와! 저 베스 머리 아니야? 누구지? 아, 저 아저씨, 아저씨 머리다. 낯선 사람 할배. 왔구만. 왔어. Yeah, a lot of them. 원래 여기 연출이 만약에 여기서 죽은 사람이 많으면 여기 뭐 애슐리 머리고 다른 데 막 다 시체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명도 아까 저 사람 스토리상 죽는 사람이고 그것 빼고는 다 살렸기 때문에 지금 시체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반찬아 고맙다. 정신 나갔어. Josh. Mike. Josh. Hey man. Don't hit me please. Well, you were deep in it, man. Full mental jacket. We didn't think we'd get you back. Josh. Hannah was down here for weeks.